나에게 유산하란 한마디로 네버엔딩 스케치북이다. 혼자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유산하는 그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툴세트다. 인생의 최고의 터닝포인트. 손을 볼 일 없고 안 할 이유 없다. 유산하는 나에게 탁월한 선택이고 최고의 기회입니다. 혹시 내년이 기대되시나요? 저는 늘 내년이 기대됩니다. 매년 삶이 달라요. 그런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친구가 제 모습을 보더니 딱 아저씨 같다고 구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을 소개받고 바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요. 1년간을 뜸들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소개받았던 유산화 생각이 나서 제품 한번 먹어보자 했던 건데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와 이거 뭐야 대박이네 하고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남편이 상의 없이 유산화 제품을 가지고 왔었을 때 정말 놀랬어요. 늦은 시간에 조용히 커다란 유산화 박스를 가지고 오길래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이어트 제품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구매한 거 끝까지 잘 먹고 꼭 건강해야 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저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경험하게 됐고 유산화의 제품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으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큰애 어린이집을 보내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저녁까지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어디 아프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러던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소개받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제품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있더라고요. 밤에 애들 재우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요.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꾸준히 계속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자체 생산을 한다라는 것과 생산 수준의 퀄리티가 남다르다는 것에 대해 신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해보고 소개하는 그 단순한 원리로 비즈니스가 구축되니까 좋은 것을 더 좋은 분들께 소개해주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결혼 10년 동안 살면서요. 제가 얻은 건 마이너스 통장, 늘어나는 카드값, 잔고 없는 통장뿐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매일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약 내가 이렇게 똑같이 10년을 산다면 나의 10년 뒤는 우리 가족의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고 저 두려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일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은 아이들이 어려서 엄두를 못 냈고요. 제가 손재주가 좀 있는데 그 손재주가 좋아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가 만들어 팔아도 봤어요. 그치만 몸만 고되고 생각만큼 돈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식탁에 놓여져 있는 제가 유산화 영양제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유산화를 처음 소개해준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처음 만난 그 3년 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것뿐만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보면서 저분은 뭔데 저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사람과 내가 달랐던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그분은 유산화를 선택하고 결단해서 비즈니스를 했던 거였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단을 했고 3년을 집중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 결과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예요. 나처럼 몰라서 못 먹는 사람은 없게 하자. 그런 진심이 가장 컸거든요. 아들과의 이제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나?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건널목에 양볼에 홍조를 띈 여성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가 우회전 깜빡이로 바꾸던 순간에 아들이 아빠 설마 설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 여성분께 간단한 설명하고 안내지를 드리고 돌아와서 아들한테 한번 다시 물었어요. 아빠가 창피하냐? 이랬더니 아들이 그 여성분이 기분 나쁠까 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들의 착한 심성에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기분 나쁠까 봐 아무도 권해주지 않으면 저분은 평생을 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바디너리셔도 전달하고 샴푸도 전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춘기가 왔는지 많이 쑥스러워하네요.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점점 저출산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요. 저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부업으로 유산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체험한 유산아의 제품력 그리고 공정한 보상 플랜이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컨설팅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업무를 가르치고 함께 일하다 보면 독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독립까지는 좋은데 그 기존 고객을 가져가는 악질 경쟁자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알리면 알릴수록 신뢰는 더 쌓이고 적극적으로 도우면 도울수록 매칭 보너스도 받으니까 보람 그리고 이제 보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서 경쟁보다는 상생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완전 매력적이었죠. 제가 유산화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매년 다음 연도를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산화를 통해 삶이 변화되면서 매해 내년에는 얼마를 저축하고 어디를 여행을 갈까 이런 행복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화가 주는 기회와 혜택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양가 부모님들께도 매달 비타민과 함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공부방은요. 한정된 지역 안에서 아이들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공부방은 제가 몸이 좀 아프면 그 다음엔 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인 사업 제가 혼자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요. 그런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그리고 교육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같이 윈윈하고 팀워크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산화를 시작하고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건강해졌네? 어려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전해 드렸던 분들도 고마워, 내가 건강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참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 딸이 저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참 좋았어요. 아이들만 가르쳤던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요, 또 승급 꽃다발을 받아오는 모습을 보고요, 저희 딸이 저에게 엄마 잘하는 일이 아주 많다 엄지 척 해주더라고요. 유산화가 나도 몰랐던 나를 찾게 해주고 이렇게 발전시켜준 것에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우선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소개하고 전달한 것들이 하나도 버려짐 없이 계속해서 이월시켜준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엄마들에게 유산화는 최고의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보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다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당장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건강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께 유산화를 전달해드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힘든 시기지만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시간들이 매주 주급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꿈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갈 때입니다. 제가 리더십 서밋을 갔다 왔을 때 이제 저희 신랑이 신혼여행 다음으로 이제 처음 둘이 함께 간 여행이었는데 그 숙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여행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행복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헝가리를 또 가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받은 이 여행 자금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남편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남편이 좀 많이 저를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더 많이 좋아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처음에는 배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공부방 수입 못지않게 소득이 생겼어요. 유산화하기 참 잘했죠? 잘 짜여진 본사 프로그램, 그룹의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님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배우고 쫓아왔더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의 네임밸류를 느끼는 순간이죠. 제가 인정받은 것처럼 막 뿌듯하거든요.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소름이 쫙 돋죠. 그런데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려도 제가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처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면에 그런 사람이 아직 많다는 게 오히려 제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서와 사돈 어른과 같이 유산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유산화가 아니라면 그 어렵고 불편한 시댁분들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동서가 너무 감사하게 잘 쫓아와주고 또 소통이 또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 엄마가 저의 가장 최고의 소비자이시면서 정말 열심히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복희야 나 오늘 글루코사민 두 개 주문받았다, 복희야 나 오메가 두 개 주문받았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친정엄마가 가장 많은 동기부여를 주시고 많이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저희 엄마십니다. 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결심하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정한 닉네임이 해피 넘버원이거든요. 최소한 저와 인연된 분들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유산화타운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족이 모여서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벽에 붙여놓거든요. 저희 가족이 원하는 각자의 목표 다 이루고 예상해놓은 분기별 보상 모두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또 그 안에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과 함께 제주 인센티브, 마스터즈 프로모션 등등의 달성, 이런 것들이 올해 목표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고생했던 그런 남편 대신해서 좀 든든한 아내, 자랑스러운 아내, 그러한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처럼요, 유산화를 통해서 남편도 좀 빨리 퇴직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딸 부잣집의 넷째 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못 가봤더라고요. 제가 루비 디렉터가 돼서요, 제주도 여행을 준비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저의 최근 목표인데요, 이제 전셋집 이사 그만하고요, 3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25년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투자 있나요? 건강하면 뭐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먹어봐! 최고로 건강해질 수 있어! 당신의 삶이 3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3년 후도 똑같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싶다면 이 일을 알아보시고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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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